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이미 사순 시기가 시작됐죠. 40일 동안 기도와 절제,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는 시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와 희생의 결실은 나눔, 곧 자선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내가 자선을 베풀 곳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도 이 절제와 희생을 잘 이끄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님,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사순 시기에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하잖아요. 네. 사실 이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란 그 신앙적인 실천은 구약의 유다인들부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덕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간 동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험담이라든가 말을 조금 옮기는 스타일이 내게 있다면 네. 끝내버리는 거, 네, 절제하는 거, 네, 예. 네, 그리고 누군가 욕이 나오면 입에다가 성호 긋는 거, 네, 마음에도 십자 성호를 긋는 거, 네. 예.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시기 질투에는 함께 단식하는 것처럼 단식해 보는 거, 네. 사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지 교리만으로 머리만으로 신앙을 실천하기보다는 실제 삶으로 신앙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예. 특히 또 기도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기도의 나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사순 시기이기 때문에 사순 시기를 지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 시기를 지내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외치던 예전의 사순 시기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터진 두 곳의 전쟁터에서 수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년을 벌써 훌쩍 넘겨버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난 10월에 시작되었지만 해를 넘겨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는 레바논과 인접한 중동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순환당하시고 십자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전쟁들을 멈출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하느님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욕심 많은 정치 권력자들의 양심에 회개를 불러일으켜주소서. 이제라도 사람을 살리고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치적인 선택지에 돈이나 욕심이 아닌 정의와 공정함을 안겨주소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이루도록 온 인류가 함께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깨어 지키는 양심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아래쪽에 안내도 나가고 있는데요.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가 끝난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5001호도 사연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기도바구니에 많은 교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정성껏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 점례 율리안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15년 전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겨 시신경 이상으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잘 감기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다리도 주저앉게 돼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도 찾아가 봤지만 정확한 병명을 모른다고 하네요. 시간이 갈수록 몸은 더 마비되고 시린데 치매 남편까지 돌봐야 하니 힘이 드네요. 눈이라도 제대로 뜰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병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신부님, 한 줄 한 줄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게요. 율리안나 자매님에게 15년 전에 뇌하수체 이상으로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어떤 수술을 했는데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고요. 이 눈이 감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엄청난 고통 아닐까요? 그렇죠. 눈 뜨고 잔다. 야, 그 빛 들어오는 그 빛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휠체어에 앉는 신세가 됐는데 이제는 다리가 마비도 오고 시큰시큰 시린 증상도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병증은 있는데 병명을 몰라서 치료 방법에 있어서 걱정된다 하니 안타깝습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남편이 그래도 옆에서 돌봐주셨을 것 같은데 남편이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에 또 걸리셨어요. 온전히 몫이 우리 율리안나 자매님의 몫이잖아요. 하나하나 보면 눈이 좀 감겨지고 또 다리에도 좀 힘이 들어가서 좀 마비 증상도 좀 줄어들고 시린 증상도 줄어들어서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럴 때 우리 신앙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향신부님께 청하셔서 봉성체 받으셨으면 좋겠고 레조나 빈첸시오나 이런 단체들 통해서 좀 이 부부가 살아가는 데 좀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 또 병원 가는 거 이런 거 좀 좀 활동 배당 좀 주셔가지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집니다. 자매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남편과 함께 사랑하며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이 치매 어르신을 돌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우리 자매님 몸도 지금 편치 않으신데 또 형제님의 치매 병 고환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간절한 기도 잠시 후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께서 루치오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김현수 신부님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 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요. 나이 때문인지 쉽게 구해지지 않네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우울증만 더해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특별히 신부님께 기도 청하셨습니다. 예, 우리 가장이신데요. 루치오 형제님, 뭐 세례명으로 보면 빛에서 나와요. 루시아, 루치오 다 빛과 연결되는데 나름대로 그 어떤 기술이 있으시겠죠. 그동안 직장을 하셨으니까 그 노하우라고 하죠. 몸에 배어 있는 기술. 이 분명히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우리 루치오 형제님이고 아버지이세요. 남편이시고 가장이신 거죠. 지금 연세 때문에 새로운 직장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열심히 가족들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야말로 부인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남편 힘내요 하고 옆에서 돌봐주셔야 되고 미안한 마음보다는 조금 지금은 한땀 멈추어서 제 도약을 위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형제님의 성실함 또 확고함이 일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회사원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 꼭 쓰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마음 편안하게 우울감은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요. 형제님에게는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시부님 지금 하루하루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작은 기쁨 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조하지 않고요. 네.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서 네, 네. 예, 좀 그러다 보면 마땅한 직장 생기겠죠. 더 좋은 곳에서 예, 예, 네. 예. 네,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다음 기도 보겠습니다. 원은영 로사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3년 전 비신자와 결혼하면서 조당에 걸렸습니다. 이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신부님과의 면담에서 조당을 풀기 위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인 남편은 아직 신앙에 부정적인데요.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져 조당을 풀고 제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로사자매님의 간절한 기도 도착해 있습니다. 신부님. 3년 전에 천주교 신자인 로사자매님이 관면 혼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사회식만 했기 때문에 혼형식 결함으로 조당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성당 다니고 싶어요. 성사생활 하고 싶어 하시는 로사자매님 고맙습니다. 그 마음, 네. 그 열정 고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저기 혼배 좀 해줘, 문서 좀 해줘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여쭤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기 싫냐, 성당 가기 싫냐, 그러면 난 못 가, 그러면 그 문서라도 해주라. 나 성당 다니게 해주라, 그러면 네. 그래, 그건 허락할게. 그러면, 네. 그러면 혼배 문서 그 사시는 지역 그 가면 그 저기 뭐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거기서 뗄 수가 있어요. 네. 본인 거 정확히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거를 떼시면 돼요. 네. 그리고선 본당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신랑이 제가 지금 그때 사회식만 해가지고 조당이 걸려 있는데 성사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건 허락하고 있고요. 이건 했는데 본인은 못 오겠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신부님이 그러면 세례증명서 떼가지고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질문서를 자매님 혼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의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때 남편 안 와도 돼요. 네. 이걸 가지고 본당 신부님이 주교님한테 상신을 해요. 그럼 주교님이 보시고선 사인해 주세요. 은전이 내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혼인 처음부터 그 유효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한번 와줘가지고 혼배를 하면 그게 그렇죠. 이제 혼인의 단순 유효화라고 해서 네. 좋은데 절대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못 오겠다라고 하면 이거라도 허락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동사무소 가서 남편 거 띄더라도 남편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노사 자매님 남편분 부인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딱 한번 오시죠. 혼배 면담하시고 그날 딱 혼배식 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두 분 사이에 나실 자녀도 유아세례 받고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생각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혼인성사를 받고 관면혼배라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순식이 되면은 성사표를 받아서 판공성사를 드릴 수 있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네, 이제부터 사연 주신 고점리의 율리안나 자매님, 루치오 형제님, 그리고 원은영 로사 자매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고점내 율리안나 자매님이 몸이 아파 기도합니다. 15년 전 율리안나에게 뇌하 수치 이상이 생기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요, 눈마저 감기지 않는 병증을 앓는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다리에 힘이 풀려 휠체어 의자에 살아가고 있지요. 병원을 다녀도 치료를 위한 정확한 병명을 몰라 답답합니다. 치매에 걸려 고생하는 남편도 보살펴야 하는 율리안나입니다. 눈이라도 감고 잘 수 있기를 청하는 율리안나에게 치유의 은총 허락하소서. 눈을 감고 잘 수 있고요. 다리에도 마비나 시린 증상이 사라져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 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주소서.
루치 형제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계약 만료가 된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잘 찾아지지 않는 직장을 기다리며 마음 조급해하는 루치오를 위로하여 주소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고 아버지이지요. 가족을 향한 사랑이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힘겼습니다. 이 힘겨운 시간 가족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예전처럼 다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루치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소서. 원은영 로사 자매님이 3년 전 비신자의 남편을 만나 혼인을 하면서 관면 혼배를 받지 못해 기도합니다. 조당을 풀고 성사 생활을 하며 살고 싶은 로사입니다. 조당을 풀기 위해 혼배 관련 문서를 마련해 달라는 청을 들어주지 않은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은 로사를 위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 성당에 오기를 거부하는 로사의 남편에게 지난 시간 아픔이 있었다면 위로해 주시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움 허락하여서 혼인한 가정을 지키기를 바라는 로사의 간절함에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통한 은전을 내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사연 주신 고점리 율리안나 자매님, 루치오 형제님, 그리고 원은영 로사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복남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큰아들 엄요셉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59인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 큽니다. 술로 인해 며느리와 자녀들 모두 힘들어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네요. 요셉이 스스로 술 문제를 해결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네,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 보면 마리아 어머니가 네, 네. 아드님 부부하고 같이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엄요셉 형제님도 술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게요. 정말 술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먹으면 그거는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직장 사업을 뭐 가게를 아니면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근데 그것도 기쁜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59이라는 연세가 네. 젊은 게 아니에요. 네. 네. 담배를 네. 계속 피면 이게 흡연하면 니코틴이 폐에 쌓이듯 이 알코올은 뇌에 영향을 주죠. 뇌 세포를 네. 점점 죽여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잃어버린다고 하죠. 기억을 아,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차원에서 네. 좀 술을 좀 절주하시고 좀 그 마음을 가족들 사랑 또 어머니에 대한 효성으로 우리 요셉 형제님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술을 끊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일단 절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예. 신부님 지금 이제 술을 좀 끊으시기 딱 좋은 그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59이라는 연세가 되셨고 둘째는 지금 이제 새해잖아요. 네. 새로운 결심을 하실 네. 때고 특히 또 사순입니다. 뭔가 그렇죠. 절제의 시기인데 네, 지금 이 시기에 딱 술을 끊으실 수 있기를 저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목남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르타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세례는 받았지만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 안토니오와 막내딸 율리안나를 위해 기도를 청합니다. 남편과 딸의 마음에 완고함이 풀려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3월에 율리안나와 결혼하는 예비사위 김영롱도 세례를 받아 혼인성사를 할 수 있길 빌어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근데 지금 남편이신 안토니오 형제님하고 네. 막내딸 율리안나가 냉담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율리안나가 3월에 결혼해요. 네. 지금 2월이거든요. 네. 3월이면 당장 다음 달이에요. 네. 지금 그야말로 성당을 다시 나와야 될 때죠. 아버지도 따님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제는 신앙생활 하시고 네. 관면 혼배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이렇게 혼인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부가 싸워도 그거를
즐겁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카나혼인 강좌에서 애미 부부들이 가르쳐주는 또 교육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자녀 출산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뭐 한 3, 4시간 정도면 교육이 끝나니까 꼭 받으시고 우리 예비사회 이름도 참 예뻐요. 김영롱. 영롱 할 것 같아요. 네. 김영롱 사회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 사회도 감염배를 받아봐야 우리 천주교 신자인 우리 장인 장모님 내 와이프를 위해서라도 세례 받아야겠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뜻도 없이 그냥 세례 받더라고 안 받죠. 네. 예, 일단은 감면원배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네. 아이들 낳으면 유아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일단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하고 네. 서원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 분명히 예비 사회도 천주교 신자로 지낼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선물처럼 신앙을 같이 갖는다는 네, 거. 네. 아,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신부님. 저희 CPBC 플러스라는 무료 앱이 있습니다. 그 무료로 예, 받으실 수 있는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또 본명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롱 예비사회님의 멋진 본명 잘 찾으셔서 또 함께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르타 자매님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신 후에요. 저에게 감사 기도 또 보내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김봉남 마리아 자매님과 마르타 자매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김봉남 마리아 자매님이 올해 59인 엄요셉 큰아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이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술로 인해 부인인 며느리와 자녀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요. 늘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라는 요셉에게 술에서 벗어나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소서. 하느님을 믿어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온유한 가족사랑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마르타 자매님이 냉담 중에 있는 안토뇨 남편과 율리안나 막내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냉담 중인 율리안나가 다가오는 3월에 비신자인 배우자 김영롱을 만나 혼인을 하려 합니다. 혼인조당에 놓일 위기에 있는 딸이 이제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로 돌아와 관면 혼배를 받고요. 사랑하는 남편인 김영롱에게 우리 복된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신앙을 실천할 굳은 의지와 성실함을 율리안나에게 허락하여소서. 이 두 가정 모두 하느님을 믿어 행복한 성가정 이루도록 온유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김봉남 마리아 자매님 그리고 마르타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짧게 주신 사연의 화살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조주일 가밀로님의 기도입니다. 40대 아들 조경섭이 냉담을 풀고 하느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조주일 가밀로 아버지가 40대로 사랑하는 조경섭 아드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들이 냉담을 풀고 다시 하느님을 믿어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어떤 선물일까요? 예, 오늘은 시편에서 말씀을 길어 올렸습니다. 네.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행복이 하느님이시죠? 네. 예, 사순식이 네. 시작되면서 기도와 단식과 자선으로 큰 사랑 나누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신부님 또 용기를 네.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